투나잇 이슈 시작합니다. 6년 만에 9.19 군사 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훈련이 재개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졌죠. 이런 가운데 여야는 북한 도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의미와 전국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휴지 조각 군사합의라고 정해봤습니다.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는 안을 국무회의에 통과했습니다. 오늘 계속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국회 정치는 선의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아주 적나라한 일종의 야만과 정글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런 힘에 의한 국제 정치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철칙 중에 하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예. 또 무슨 침략 야욕이 불타는 공격적인 민족이라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원칙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동안 북한에 수많은 도발이 있었고, 우리가 그 위기를 전쟁으로까지 확산시키지 않으면서 관리를 해와야 됐기 때문에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를 하기도 하고 해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번에 9.19 군사 합의의 잠정 중단, 전면 중단입니다. 예. 아직 폐기는 아니고요. 중단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해서 최소한의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입각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의 평론 듣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9.19 합의를 일방적으로 우리만 지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좀 우리도 이렇게 변경하거나 이런 게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쉽게 하면 우리가 북한을 비난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더 약해지는 거이기도 해요. 특히나 국제사회에 어떤 연대를 끌어내거나 동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걸 지켜가면서 그걸 지키지 않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과 예. 같이 싸우면서 비난하는 것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체제의 우월성, 유연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냥 맞대응을 할 정도의 우리가 우월함이 좀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힘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제정치의 힘. 국제정치의 힘은 한 국가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연대에서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경제적인 파워로 보나 외교적인 파워로 보나 모든 게 한데 그 속에서 북한이 하는 것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전면 중단을 하지만 우리가 갈등으로만 쭉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또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시 나갈 상황이 있을 때 이 과정을 또 다시 거칩니다. 이걸 건너뛰고서 바로 평화로 안착?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건너서 한 단계씩 가서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꼭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어떤 풍선에 이게 넘어오는 데 있어서 그거에 안보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지 않았나.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드론 같은 경우는요. 속도도 있고 크기도 좀 더 작고 이렇기 때문에 못 막았다 이러지만 풍선이 넘어오는 걸 못 막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유연한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이 힘의 우위 그 문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는 처음부터 좀 잘못 맺어진 그런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군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방어형 편제입니다. 네.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할 리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어형 편제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격형 편제예요. 여전히 적화통일을 조선노동단 제1강령으로 표방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는 방어형 편제인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의 징후를 한시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먼저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조기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전선 인근에 정찰기도 띄우게 해왔는데 9.19 군사합의로 그것을 상당 부분 못하게 됐어요. 네. GP 11개 철거한 것도 그렇지만 서해상에 40km 이내에 아예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미군 비행기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방어형 편제인 우리 군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조기 경보를 휴전선 인근에서는 못하게 만들어놨던 게 9.19 군사 합의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 합의는 잘못된 합의고 폐기돼야 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걸 폐기하지 않고 또 정지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유지하려고 해왔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김정은이 먼저 폐기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9.19 군사합의가 있든 없든 개의치 않고 북한은 그동안 도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있었던 각종 그 공격은 이게 뭐 저강도 공격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한테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GPS 교란이나 또는 오물풍선이 그냥 더러워서가 아니라 예컨대 이것이 뭐 항공기 이착륙이 수천 대 있는 인천공항에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비행기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이번에 전체 중단, 일단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 예, 예. 이게 아직 폐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여지는 남겨뒀다. 네. 지금 대북확성기도 바로 재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김상일 평론가의 유연한 대응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전 도구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만약 가동을 한다고 한다면 고정형보다는 이동형 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동식 장비를 얻을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뭐, 그 기동성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어디에 또 배치하느냐도 뭐 변경해 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전략 전술을 좀 더 유연하게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고정형보다는 운용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이 더 든다거나 이런 건 있겠죠. 효율성과 비용 뭐 이거는 반비례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동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전략을 외교적인 뭐 전술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게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배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종의 이제 압박 수단으로만 쓸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전략 전술 측면에서는 좀 유연해지는 부분과 굉장히 기습적으로 또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동성이 있고 유연하게 기습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국방부는 확성기 방송의 시행 시기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남측의 이런 심리전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지금 이제 6일 날을 다들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민간단체가 북한에 그동안 뿌려왔던 전단을 다시 보내겠다고 지금 예고한 상태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민간단체에게 이게 헌법소원에서 표현의 자유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나 말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는 물밑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고된 대로 9일날 과연 대북 전단이 뿌려질 건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저는 한 템포 정도는 민간 단체라 하더라도 한 템포 정도는 스스로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제가 민간 단체한테 또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와 별도로 그런데 이렇게 대북 전단이 다시 이제 그 살포가 되면 북한에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공언을 했는데
도발을 안 해버리면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도발이 있을 때 우리 군이 이걸 또 즉각 대응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전쟁 이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그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관리 차원에서 이동식 쓰는 겁니다. 지금 고정형은 한 10개 정도, 이동형은 40개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그 고정형에 대해서 북한이 직접 공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발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동형은 어쨌든 신속하게 기동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그 관리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둔 군의 작전 지침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무작정 전쟁으로 하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북한의 이런 그 전방위 도발을 이 수준에서는 제어시켜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갖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북전단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탈북민 단체 같은 경우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전단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어떤 상황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입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설득하는 최대한의 노력은 저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번에 풍선을 우리 남측으로 날아오기 전에는 이게 심각함을 저는 좀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이게 뭐가 될지 모르는 불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약간만 역지사지를 해보면 북한도 저기가 꼭 남한에서 보내는 게 달러만 들어있고 좋은 것만 들어있다라고만 항상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는 또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좀 어떤 이상한 민간인이 이상한 걸 보낼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불안감처럼 또 화학전에 사용되는 뭔가가 또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오판을, 당국의 오판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전시 오판이라는 것은 굉장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잘 설득을 하고 그러면은 뭐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대북 어떤 선전이나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국가가 좀 더 지원을 해주겠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쨌든 최대한 국가는 오판이라든가 안보의 긴장을 높이는 이런 부분은 좀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에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놓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서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한편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건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말려드는 거다라고 맞섰는데요. 이러한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야가 그런 시각차를 보이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정쟁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 여당이 이걸 국면 전환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이제 야권에서 비판을 하면 이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윤석열 정부하고 짜고 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전국을 경색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켜서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음모론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적어도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야당도. 지금 저 오물풍선이 어떤 것이고 잠재적으로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게 정확하게 정전협정 위반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태를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원칙이냐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정부도 귀를 기울일 거 아닙니까? 무작정 이거 국면 전환용이다 이래 놓으면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죠? 아무런 대응을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여야 간의 대응의 수준이 좀 국민 눈높이를 좀 쫓아오지 못한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혹시 지난 정부에 대해서 뭐 굴종적 대북관을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세요? 아까 제가 9.19 군사 합의 얘기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됐어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러면서 이른바 제가 참 옹기기가 뭐합니다만은 무슨 뭐 삶은 뭐 소 어쩌고 하는 얘기까지가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거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남북관계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굴종적인 그 대북 기조는 계속되면서 남북관계는 점점 경색되면서 윤석열 정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잘 풀기 위해서 더 굴종적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뒤늦게나마 원칙을 똑바로 세워서 이 힘에 의한 국제정치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 예. 북한 정권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한 거거든요. 저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전 정부의 여러 가지 그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나 또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예. 전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이제는 좀 확인할 만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한다면 윤석열 예. 정부가 그걸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야 대응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번 오물풍선의 뭐 원인, 해법, 그리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까지 여야 시각차가 상당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하시는지까지 듣고 이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차라기보다는 이제 정쟁이 너무 격화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정쟁이 격화돼 있는 상황을 완화하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정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그 동맹 강화라는 외교의 큰 방향이라든가 왜냐하면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걸 강조한 것이니까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남북에 있어서 어떤 국민을 먼저 안심시키고 안보를 강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연한 전략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이라든가 예.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본인들만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용산에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앞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 최대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요. 설명을 하시면은 돼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거니까 이러고 우리가 정책을 필려고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섣불리 이건 우리는 뭐 절대 안 돼, 무조건 안 돼 설명을 듣고도 그렇게 할까요? 그럼 국민 여론은 상당히 악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기본적으로는 먼저 안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력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그 안정감, 안심 하에 대북 정책을 피기를 평화축으로 하길 바라지 우리가 무조건 위험한데도 평화는 금과 옥조와 같고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아주 강성 어떤 그런 이념을 가진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을 빼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 그 외의 분들을 함께 가게 하는 것, 파트너로 만드는 것 이것은 저는 정부의 목도 상당히 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특검 대 특검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발의된 특검법 무려 5개나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먼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권에서는 대북송금 특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검사를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을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네. 전 이건 뭐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씨가 주장하듯이 회유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걸 뭐 공수처에 고발하거나 하는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 또 다른 검사, 검찰청에다 고발을 보통 합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특검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확대 해석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불리하면 수사 과정과 수사 검사를 특검하는 이런 식으로 가지 말란 법이 없고요. 또 실제로 수사 검사를 탄핵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당한 검사의 유무죄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특검 만능이 과연 정치의 정상적인 전개에 무슨 도움이 되나, 또 예. 과연 진실 규명에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나 하는 저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 특검이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도 이재명 성역화가 도를 넘었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비난할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회개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수사에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하는 주체를 특검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재판부도 특검해야죠. 그죠? 자, 우리가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뭐 의정활동을 할 때 그 멈추는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사나 재판되는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사와 재판은요, 공정해야 됩니다. 누구도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지금의 대통령도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대통령 영향 준다는 의심, 의구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면은 이해관계자로 보이고 이해관계자라고 국민은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정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가면은 사사건건 모든 걸 다 특검을 하게 될 텐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런 수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제도나 아니면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푸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예? 그리고 이걸 일반화 시켜야죠.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 더더군다나 이해 관계자로 보이는 쪽에서 한다? 그거는요, 근대 국가의 어떤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나 책임 있는 어떤 분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거를 얘기하는 분들은 좀 자기가 좀 너무 과도하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이슈 태그 주제가 특검 vs 특검이라고 정해봤잖아요. 사실 지금 대북송금 검찰조정특검법 말고도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인사들 고소한다라고 입장을 냈던데, 지금 당내 이 특검에 대한 분위기는 좀 일관된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렇게 산발적으로 제기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대충 묻혀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면서 정말 극소수 빼놓고는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한 거예요. 영부인 최초의 단독 외교. 이렇게 그 김정숙 역사의 타지말 외유를 딱 성격 규정을 하니까, 그동안 안 그래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가 잘 안 된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터지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정말 이게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뇌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확 그어버렸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묻혀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옷 문제라든지 옷감 문제라든지 뭐 수영
경원으로부터 수형 강습을 받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이 정도 터져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되고 수사가 지지부진됐던 것이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럼 이거 특검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예. 물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김정수 여사를 직접 모셨던 청와대에서 모셨던 그런 몇몇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분위기는 이거를 자기들이 정말 방탄하듯이 막아야 되냐 라는 데 대해서도 저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이 상황이 매우 지금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지 않으면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의혹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치졸한 공세다라는 입장들 좀 내는데 뭐 의원들 다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저 역시도 이게 굉장히 해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아까 특검법도 대북송금 특검법도 해괴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저는 이 또한 해괴하다고 보는 게 정책적 정치적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불법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그 당시에요.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굉장히 주요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영부인이 가는 게 훨씬 더 그쪽에 배려가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복귀를 해보십시오. 윤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에서 누가 왔습니까? 세컨 젠틀맨이 왔어요. 대통령의 부인도 아니고 부통령의 남편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예? 근데도 우리는 아 이걸 배려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러면 아니 대통령의 부인이 가면 인도 측에서 당연히 배려했다고 느끼겠지. 이게 뭐 우리를 무시했다고 생각할까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게 나쁜 영향을 줬을까요? 좋습니다. 거기에서 비용이 너무 들었다든가 타지마할을 왜 갔냐든가 이런 오해가 있다거나 어쨌든 거기에서 정책적이나 정치적인 미스가 있다면 저는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슨 뭐 버킷리스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건 너무 과도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막 너무 어마어마한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너무하다고 보고요. 자 그럼 정책적 정치적 비난은 받아야겠죠.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책임을 안 졌냐.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권력이 이런 일들에 의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정권이 교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불법까지 얘기하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는 저는 너무 과도한 거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하셔야죠. 예? 지금 정치적, 정책적 책임도 안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키워드도 여기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원구성 힘 겨루기입니다. 21대 말부터 저희가 두 분 모셔놓고 관련된 질문 몇 번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2대가 시작이 됐고 이제 당장 내일이면 국회의장 선출이 있고 또 3일 안에 상임위원장도 선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협상 가능하겠습니까? 뭐 저는 협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다들 어렵게 보지만 원래 협상은 벼랑 끝까지 갔을 때 예, 극적 타결이 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협상 가능하다고 보고 원내대표들도 협상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이 끝나는 곳에서 법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상식으로 해결될 일은 굳이 법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다 해결되는 일인데 그것까지 일일이 법조문으로 인사할 때는 15도 이상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관례라고 예.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 관례와 간섭을 간섭법으로 인정하는 것도 그 커먼센스 상식이 갖는 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식이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서 이게 관례가 되면 그게 법 이상의 무게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비로소 법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도 상식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70여 년의 한국 의정사를 통해서 헌정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쌓여져 온 관례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관례냐면요. 당장 내일 국회 보내야 하잖아요. 의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 사회는 최연장자가 본다. 이런 게 관례입니다. 그걸 법으로 누가 정해놓습니까?
그리고 그 관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 안 걸어요. 자, 예. 그 최 연장자가 예컨대 제3당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봅니다.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구성 협상에서 핵심이 되는 게 두 개 아닙니까?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그렇죠. 운영위원장은 사실은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을 아무 때나 막 국회로 출석시키고 막 힐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200여 명밖에 안 되는 대통령실이 업무가 실제로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집권당, 여당,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여당이 예.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거예요. 이거는 정권이 김대중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나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 법사위는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정말 대화와 타협을 한번 해보자 해서 당시 제2당한테 양보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지켜졌던 관행이거든요. 이거를 둘 다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협상이 될 리가 있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계속 압박하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저는 관행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절절한 염원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관례, 관행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써주셨는데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관례보다 국회법이 우선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글쎄요. 정치는 여야가 합의하면은 그 자체가 법적 위상을 가집니다. 여야가 합의해가지고서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미덕은 여야의 합의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가 행정부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관이거든요. 행정부 중심 국가고. 근데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총선 심판, 이 정권에 대한 총선 심판 이후에도 이 정권이 별로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무리한 수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게 가고 있고 여론도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야당, 지금의 민주당을 저는 상당히 좀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그거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제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국민의 삶에는 행정부가 훨씬 중요하고 행정부의 변화가 훨씬 중요한데 야당이 아무리 떠들어도 바늘도 안 들어간다면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국민들은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 후에 아 200석을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후회를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저는 지금의 현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이렇게 가지 않게 어느 정도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도 내일부터라도 다시 야당 비판에 나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